총평 한 번만 좀 해주십시오. 우선 네. 윤석열 후보가 또장동 네거티브로 폭망한 토론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장동, 또 대장동 네. 꺼냈다가 폭망한 토론. 네, 네. 윤석열 후보가 1차 토론 때도 대장동. 네. 2차 토론 때도 또 대장동. 네. 3차 토론 때도 또 대장동 하다가 네. 4차 토론 때 또장동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네. 그 네거티브가 아니라 검증이 되려면 네. 정말 의미 있고 증거 있는 새로운 사실을 질문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아니고 언론에 나온 의미 없는 피의자들의 진술을 짜집기해서 물어보는 수준이었어요. 네네. 그랬기 때문에 질문 자체도 의미가 없었고 네. 그나마 그런 질문을 소화가 충분히 된 상태가 아니라 질문을 읽으면서 하다 보니 네. 질문의 밀도도 매우 떨어졌습니다. 그 특검을 받겠냐고 이재명 후보가 5번이나 질문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대답하라고도 하고 그렇죠. 예, 했는데 끝끝내 특검을 받지 않겠다고 예.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건 이제 본인,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의 질문의 요지는 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네. 대장동 관련하여 부산저축은행부터 그냥 끝까지 다 특검을 하자 이런 취지고 네. 책임지자 이런 얘기인데 네. 특검을 끝까지 받지 않겠다는 건 그건 뭐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지난번에 검찰권을 강화하는 공약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네. 거기 보면 민정수석실도 없애고 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일반적 수사 지휘권도 없애고 네, 네. 검찰의 예산 편성권, 인사권 다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딱 하나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거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임명한 검찰총장에게 예. 그냥 검찰이 수사하게 시키겠다는 거라고 읽었습니다. 그 전에 한동훈을 서울중앙지검장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동훈이를 네. 서울중앙지검에 앉혀갖고 수사를 시키겠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거 뭐 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네. 네. 오늘 우리 의원님이 보셨을 때 여러 사회 분야에 있잖아요. 네. 뭐 기본소득 얘기, 그 다음에 여가부 얘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네. 얘기를 했는데 그 네. 가장 기억에 남거나 또 그 잘 몰라갖고 또 그 안철수 후보에게 설명도 해달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봤는데 네. 그 다른 분야, 다른 주제는 어땠나요? 우선 네. 사회복지 분야는 네. 정치 공세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분야이고 그리고 각자 계층에 따라 자기 나이에 따라 세대에 따라 네. 상황에 따라 관심사가 다른 분야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정치 공세를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네네네. 결국 막판에 예. 우장동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므로 이런 종류의 토론은 네.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강론에 대한 이해 정도, 준비 정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토론이었습니다. 네네. 오늘 토론이. 네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오늘 나온 강론 중에서 네. 그건 뭐 젠더 이슈부터 네. 그리고 저출생 문제까지 예. 이게 준비된 영역이 제가 보기엔 거의 없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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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외우려고 애를 썼던 것 같은데 네. 외우지도 못했고 예. 그 대본을 제대로 읽지도 못한 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 명의 나름 준비된 후보와 네. 한 명의 전혀 준비가 안 된 후보가 적나라하게 이게 분별됐다 그런 토론으로 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단일화 결렬 이후에 안철수 네. 후보가 어떤 토론을 할 것이냐 또 주목을 좀 했는데 안철수 후보의 토론은 어떠셨어요? 그 안철수 후보는 상대적으로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네. 토론의 부담이 적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예를 들면 국민연금 이슈라든가 네네. 뭐 다른 이슈에 있어서 예를 들면 산업재해 보상법과 관련하여서도 산재 관련하여서도 네. 상대적으로 원칙적인 주장을 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토론은 쌈박하게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나 그게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들이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다수당 의원이 된다면 그분들도 지금 볼 수 없는 많은 문제를 보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시원하고 쌈박하게 현실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네네. 예, 그래서 두 사람은 내용은 또박또박 하는 것 같았으나 네. 현실적 소구력이 약하기 때문에 2017년에 비해서 안철수 후보가 나아졌다 이런 것이지 토론 내용 하나하나를 분석해 봤을 때 네. 나라를 맡길 만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네. 네, 오늘 성인지 예산, 페미니즘 논쟁까지 굉장히 어떤 다양한 분야를 다뤘는데 윤석열 네. 후보가 성인지 예산 자체를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 성인지 예산, 성인지라는 자체가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리고 좀 낯선 개념이고.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성인지 예산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예. 지금 젠더 문제에 있어서 약간 헤매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이유는 예. 그동안에 이준석의 젠더 갈라치기를 그대로 받아들인 듯 젠더 갈라치기 행보를 보여왔거든요. 예, 예. 거기서 나온 게 여가부 폐지, 그리고 N번방 방지법 폐지, 예. 그리고 성인지 예산 일부를 돌려서 국회 해결하는데 국방비로 쓰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네네. 그런데 젠더 갈라치기는 이대남을 결집시키는 초기 효과는 매우 좋죠. 그렇죠. 안 튀니까. 네. 그런데 그에 따른 반작용. 그러면 20, 30대 여성들은 젠더 갈라치기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이대녀는 서서히 평가가 이루어져 온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대녀들이 답변하면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 윤석열 네. 후보는 지금 최대 결집 상태에서 정체된 그런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갑자기 다급했는지 여성 성폭력과 관련한 또 두 줄 공약을 페북에 올렸습니다. 네. 그 젠더 갈라치기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네. 예를 들면 성폭력 관련하여 무고죄, 네, 무고죄의 형량을 높이자고 하면서 여성 성폭력은 또 엄하게 다스린다는 다소 모순된 태도를 취하게 된 겁니다. 네, 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도 네. 처음에는 양성평등부로 개편하겠다고 했다가 여가부 폐지를 바꾼 거거든요. 그렇죠. 네. 여러 보가. 예. 그 다음에 오늘 그 후퇴한 부분이 몇 개 있었는데 젠더 갈라치기에서 첫 번째는 네. 성차별이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라는 것이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에 취해온 입장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성차별은 구조적 문제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 네네. 아직도 성차별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네. 윤석열 후보가 말 바꾸기를 합니다. 네. 일부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 바꾸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언론이 지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그 소위 성인지 예산이 30조인데 네. 이 30조의 일부 몇 조라도 떼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즉 국방비로 돌리면 네. 북핵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요지의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저도 황당하더라고요. 그게 참 뭔 소린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돈이 없어서 북핵 문제 해결 못했나요? 그러면 미국이 그 돈 많은 미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 못한 게 돈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예. 외교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고 북핵 위기는 거의 40년이 지속되어 온 건데 그게 돈 몇 조로 해결되겠습니까? 그 천박한 인식도 문제지만 네. 그러면 이 성인지 예산 발언은 왜 나왔냐? 네. 이게 남초 커뮤니티 일부에서 네, 네. 여성가족부를 비난하면서 여성가족부 예산이 30조 정도 된다. 네, 네, 네. 성인지 예산이다. 아. 네, 그래서 그래서 30조나 쓰면서 뭐하냐 이게 국방부보다 많지 않아 막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려드리자면 여성가족부 예산은 1조 4천억에서 5천억 사이입니다. 전혀 엉뚱한 소리를 했는데요. 정보도 그런데, 제대로 입수하지 못하고. 예, 그런데 성인지 예산이란 각 부처에 퍼져 있는 돈이죠. 예, 성인지 예산은 윤석열 후보가 여성을 배려하는 예산이라는 취지로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게 아닙니다. 예. 그
그 예산이 특정 성에게만 편파적으로 배분되지 않도록 배려하라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남녀 상관없이 어떤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어떤 사후 관리나 그런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영업 보상도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영업 예산도?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자영업 예산 깎아갖고 국방비 해갖고 대북 해결하자는 소리였나요? 뿐만 아니라 국방부에도 성인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은 거의 대부분의 부처에 나누어져 있고, 이게 양성이 다 관련된 혹은 소수성은 아직 우리가 배려를 못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 남성 누구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인지하고 예산을 짜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성들은 수유방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네네. 여성은 엄마는 모성은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휴게소를 지을 때 네. 남성 휴게소와 여성 휴게소가 달라야 되죠. 여성 휴게소에는 혹시 수유방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렇게 배려해서 하라는 게 성인지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거꾸로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남성을 특별히 배려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예. 네, 그러니까 이 성인지 예산은 사실 보건복지부에 많겠죠. 아무래도 가족 문제를 다루고 청소년 문제를 다루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도 이게 이런 비판은 가능합니다. 관료들이 이명박 때 시행된 건데요. 네. 국회에서 성인지 예산 관련한 법을 통과시킨 게 심상정 후보라고 오늘 얘기하더군요. 네.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네. 그런데 그런 법이 통과돼서 성인지 예산을 일정 정도 편성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그걸 갖다 붙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성인지 예산을 짜라고 하니 기존에 짰던 것 중에 뭐 남성 여성 관계되면 성인지 예산 이런 수는 있었을 수도 있지만 네네. 이게 여성을 배려하기 위한 편파적인 예산이고 여성 가족부 혼자 쓰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네요. 혹시 성인지라 그래갖고 성인 잡지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뭐 이제 엉뚱한 소리 하길래. 그러니까 정말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고 이 젠더 문제는 사실 인간의 근본이며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그렇죠. 이거를 표 얻기 위한 갈라치기로 쓰는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N번방 방지법 관련하여 이재명 후보가 물었어요. 네. 아직도 N번방 방지법을 반대하느냐. 네.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가 답을 이렇게 합니다. 네. N번방 방지법이 좀 더 그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쪽이라 반대한다고. 그런데요, 그거 사실 아닙니다. 이 N번방 방지법도 고양이 사진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네네. 이게 뭐냐면 폭력적 성폭력 동영상, 아동폭력물에 대해서는 이걸 심의해서 방송통신심의위와 여성가족부가 이건 성폭력물이다, 유통되면 안 된다라고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그 도장이 찍히면 유통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포털이나 어디에 뜨면 그것을 이제 제재하게 되는 거죠. 책임을 져야 되니까. 네네네. 예. 그런데 이게 다음이 어디선가 잘못돼서 어디선가 고놈이 사진에 고인증이 붙은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예예. 이거는 그 식별의 정확도 우리가 작게 난 거예요. 그걸 빌미로 역시 남초 커뮤니티에서 이 N번방 방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검열한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예, 저도 그건 본 것 같아요. 예. 네, 그거를 받아서 국민의힘의 일부가 N번방 방지법 폐지 반대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폐지 혹은 반대를 그걸 윤석열 후보가 받아서 반대한 겁니다. 이게 검열한다고 반대해놓고 갑자기 오늘 답할 때는 더 강화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반대했다는 취지로 말을 또 바꾼 겁니다. 또 바꿨네요, 보니까. 네, 언론이 이런 걸 다 지적하면 윤석열 후보는 네 번의 토론만으로도 사실은 버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니까 하나하나가 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이 분석해 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온다는 얘기가 많아요, 지금.
네, 이 사안 하나하나가 다 복잡한 거고, 여성가족부 폐지도 양성평등부로 개편하겠다고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성가족부 폐지를 페북에 올립니다. 그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면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이, 그것도 오해인데요, 여성을 배려하는 일만 한다는 잘못된 문제제기를 받아들인 게 아닐까 합니다. 그렇죠. 여성가족부는 정말 많은 일을 하는데요, 초기에 여성부가 생길 때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심이 많았던 게 사실인데, 지금 여성가족부는 그런 거는 일부고요. 한부모가 정도 다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일인가요? 당연하죠. 가족 문제, 그리고 청소년 문제, 성폭력 문제, 이런 거다 여성가족부 그렇죠.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잔지 젠더 갈라치기로 이대남 표를 얻기 위하여 갑자기 여성가족부 폐지, 페북에 올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이준석 대표가 시작한 걸. 그 남성 갈라치기용으로 썼던 건데요, 그렇죠? 네, 이대남 표 얻기 위하여 그랬다고 우리가 다 보는데, 그거를 30대 대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철없이. 그런데 60이 넘은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받아들이는 건전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이고, 네. 참, 그냥 여성가족부 하면 여성만은 정책을 펼치는지 그런 아주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출산 문제가 화두가 됐잖아요. 저출산. 근데 오늘 저출산과 저출생을 구별해서 이재명 후보가 썼다는 건 아주 높이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저출생은 아이가 적게 태어난다는 뜻이고, 저출산은 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출산이라는 말을 가능하면 쓰지 말자. 여성이 아이 낳는 도구적 의미로 쓰이면 안 되지 않겠냐, 조금이라도. 그러네요. 그래서 저출생, 적게 태어난다, 이렇게 쓰는 게 맞다. 네, 개념적으로. 근데 이재명 후보가 정확히 저출생이라고 쓰더군요.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저출산이라고 바꾼 것 같고요. 그럼 말 한마디 차이가 굉장히 여성들의 오히려 그 배려가 더 깔려 있는 거네요, 보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최신의 고민 개념을 알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페미니즘이 도대체 뭐냐, 당신이 생각하는 페미니즘이. 휴머니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샤머니즘이라고 안한게 어디예요? 그렇죠. 근데 페미니즘을 휴머니즘이라고 생각한 집단이, 정치 집단이 그렇게 페미니즘을 몰아붙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국민의힘 쪽은 휴머니즘을 비토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여태까지 페미 문제로 갈라치게 했던 모든 게 인간 자체의 어떤 휴머니즘 네. 자체를 비판한 거네요. 그러니까 인간이, 성이, 소수성은 우리가 지금은 논외로 하고요. 여성, 남성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진 게 휴먼, 인간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관여하는 건다 휴머니즘이죠. 그러면 페미니즘이 휴머니즘이다, 오늘 너무 그 말이 멋있어가지고요, 제가. 그 멋있는 말을 윤석열 후보가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요 대목에서 심상정 후보의 웃음이 아주 공감이 갔습니다. 웃었어요, 심상정 후보가. 어이가 없었고, 저번에는 안철수가 고개를 절레절레 하고, 이번에 심상정 후보가 웃었어요. 네, 오늘도 안철수 후보가 그런 헛웃음을 잠깐 웃었죠. 지난번엔 절레절레였는데, 오늘도 헛웃음을 잠깐 웃었습니다. 의원님, 그 다음에 또 안철수 후보가 그 무슨 판례 갖고 어떤 거 공정과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을 했는데 참 대답을 잘했던 것 같은데. 대답이 진짜 멋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그림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차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차별의 출발점이. 담장 그 질문이었죠. 담장이 있고 단상이 있으면, 이재명 후보가 이 단상이 이렇게 출발부터 잘못됐는데, 공정과 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우리는 더 고민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담장 말고 그 올라가는 받침대를 만드는 돈을 내는 사람이 누군지도 생각해야 되고,
담장을 낮추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야, 저도 그 말이 진짜 멋있었어요. 예, 그 담장을 낮추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재명 후보의 매력이에요. 그거는 정말 고민을 안 해본 사람, 고민을 많이 해본 해보지 사람. 않으면 할수 없는 대답이에요. 이건 마치 MBC에서 이재명 후보가 인터뷰를 할때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MBC 인터뷰 때 물어요, 앵커가. 그러면 이럴 때 보통 저출생 문제라든가 양극화 문제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그거 아니었어요. 삶의 만족도가 너무 낮아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사실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예. 삶의 거대 만족도. 담론보다는 사람들이 현재 겪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말씀을 정확히 하시네요, 보니까. 네, 그래서 오늘 바로 그 담장을 낮출 방법을 그 방법도 생각해야 된다. 이건 정말 너무 멋있는 저도 그거에 정말 답변이었습니다. 멋있다 느꼈습니다. 의원님, 어쨌든 의원님 얘기만 들어도 벌써 대선 토론 분석이 다 끝난 것 같은데, 네. 내일부터 이제 사전투표입니다. 내일 모레,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내일하고 모레인가요? 금토 아니고? 그러니까 4일, 5일. 그렇죠. 지금 12시가 넘었으니까, 이제 네, 목요일이라고 그러죠. 치면 4일, 5일, 이제 이틀 사전투표가 드디어 시작되는데, 불안하다는 분들도 많고,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2002년에 박몽준이 단일화 파기했을 때, 그날 밤부터 그 다음날 그 11시에, 그때까지 그 불안을 생각하면, 참 오늘의 불안은 그 불안보단 덜한 것 같고요. 그때 깜짝 놀랐죠, 진짜 다. 네, 2017년 문재인 후보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표차로 당선될 때도 우리는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추세선이 좋고, 네,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는 특이해요. 이게 언론이 박스권이라고 비판하는데, 이게 지지율이 아무리 흔들어도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죠. 그렇다고 확 올라가지도 않아요. 정말 꾸준히 단계를 밟아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지지율이 최근에 와서 만든 거 아닙니까? 네, 그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뭐9% 이긴 여론조사도 나왔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늘 불안한 쪽은 역당하는 쪽.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는 9회 말에 지금 팽팽한 접전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공격팀이고, 이제 남은 일은 마지막 안타 하나로 점수 1을 올려서 이기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렇죠. 끝까지 하루 한명 이재명 하기. 역시 우리 촛불누나. 오늘 의원님 인터뷰 중에 사랑해서 불안한 거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의원님. 네. 전화 인터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님이셨습니다. 사랑하니까 불안하다, 그 말이 너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아마 이재명 후보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불안함도 없겠죠, 누가 되든. 어쨌든 여러분들 다 최민희 의원님 분석 드리니까 대선 토론의 어떤 맥락을 좀 여러분들 알수 있겠죠? 최민희 의원님이셨습니다.